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에 의한 질문을 위한 질문의 과학. 질문 큐.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뇌핵을 짚고 넘어가지 못했는데요. 보셨다시피 뇌핵은 가장 연구하기가 힘든 대상입니다. 저희한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액체로 되어 있는 외핵을 통과해야지만 뇌핵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진파가 외핵을 통과할 때 많은 정보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사실은 뇌핵이 고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밝혀진 지 불과 수십 년밖에 안 됩니다. 외핵이 존재했다는 것은 벌써 100년 이전에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고요. 그만큼 뇌핵은 이해하기 힘들고 심지어는 뇌핵이 지구 초기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받아들여지는 이론에 따르면 우리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인데요. 아마도 뇌핵은 심지어는 10억 년 정도밖에 나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전체가 뜨거우면 충분히 식지 않으면 핵 자체가 전부 다 액체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식어줘야 뇌핵이 생기는데 따라서 그 뇌핵이 언제 생겼냐 하는 그 시점부터가 벌써 저희는 잘 모르고 있고요. 모른다는 말씀만 너무 오늘 드려서 죄송한데 모르기 때문에 더 재밌어요. 할 일도 많고 최근에 밝혀진 사실로는 이 뇌핵이 그냥 철로 된 구슬같이 보였는데 요새는 서서히 그 뇌핵 자체가 심지어 서반구, 동반구가 성질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지진파가 통과하는 방향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뇌핵에 과연 무엇이 존재하는가도 상당히 큰 문제고요. 근데 뇌핵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뇌핵이 존재해야만 자기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학적인 그 계산에 의해서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오늘 수업 열심히 들으셨네요. 제가 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월권일 것 같고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 내부 직원이 산소의 급작스러운 증가 지금으로부터 27억 년 전에 있었던 크나큰 사건이 과연 직원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직권 자체가 산소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만약에 판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면 지구로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표에 남았던 물질들이 갑작스럽게 시작된 갑작스럽다는 표현을 자꾸 써서 죄송한데 사실은 지질학적인 역사에서 갑작스럽다는 것은 100만 년이 기본입니다. 사실은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질학이 멋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게 하는 학문이거든요. 본 얘기로 들어가면 저희가 지금 가장 관심 갖는 내용이 뭐냐면 저희 학생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에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생물체들이 이미 27억 년 이전에도 아니 30억 년 전에도 존재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산소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 산소가 왜 대기 중에 축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되는 것이 그 당시 대기 중에나 수권에는
어떤 물질이 있어서 산소가 만들어지면 곧장 없어지게 화학 반응이 있어서 곧장 없어지는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대표적으로 이제 용의자로 지목되는 게 이제 탄소입니다. 이 탄소를 사실은 아까 그 지구 속으로 내부로 들어가는 그 대양 지각에 대해서 상당한 말씀을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양 지각이 끌고 내려가는 여러 가지 원소 중에 중요한 원소가 탄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차고 계시는 다이아몬드의 상당수는 저희가 동위 원소로 얘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생선 시체로 만들어진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바다에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던 이런 시체가 결국은 생물체의 시체라는 게 탄소, 수소, 질소, 그렇죠? 얘네들이 지구 깊은 속으로 내려가게 되면 분해되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탄소가 상전위를 일으켜서 한 150km 밑에 내부에서는 탄소가 흑연에서 다이아몬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다이아몬드는 지구 내부에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소중한 보석이니까 저에게 주시면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화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존재했던 생물체들이 얼마나 산소를 소비했으며 산소를 필요로 하였는가로부터도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학계 논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한 달 전에 아주 중요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때로는 이런 조그만 광물상 안에 유체가 포획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기가 포획되기도 합니다. 마치 옛날에 그 주라기 공원 영화 보시면 호박 속에 모기가 잡히듯이 대기나 물이 가끔 광물상에 잡히기도 합니다. 근데 한 두 달 전에 보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한 35억 년에서 40억 년 전에 대기가 잡힌 광물상이 발견됐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저희 과학자들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증거로는 가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기가 그 암석 안에 포획이 됐다는 것은 빈 공간이 만들어져서 네, 그 안에 네,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네. 얘기군요. 예. 네. 아, 예. 그 상당히 좋은 질문이신데 그러면서도 대답하기가 상당히 말씀 좀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제가 만든 공간 안에다가 단층을 정의를 하고 단층이죠. 그 단층을 정의를 하고 양쪽 면에서 이제 힘을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은 거기 단층이 좀 미끄러지는 현상이 보이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단층을 다섯 개를 만약에 정의를 했다면은 단층이 각각의 성질이 다 다르고 단층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쪽 단층이 미끄러지게 되면은 그 단층이 만드는 힘이 또 다른 단층에 힘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실제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지구에 있는 모든 단층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며 두 번째로 단층의 성질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정확한 예측은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다음번 강의쯤에 지진 전문으로 계신 홍태경 박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자세히 여쭤보시면은 더 좋은 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요. 혹시 과학 전공이신가요? 너무 자세하게 관찰을 잘 하셔서. 예, 지금 화면 나옵니다. 잠깐 기다릴까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렇죠? 액체 속에서는 에스파가 전달이 안 됩니다. 수영장에서 혹시 잠수하시면서 소리 질러 보신 적 있나요? 피파는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내쉬는 소리가 피파고 에스파도 저도 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에스파가 내핵에서 존재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피파만 외핵을 통과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기에 경계면이라고 하는데요. 액체에서 고체로 피파가 통과할 때 일부분은
피파가 통과할 때 일부분 에스파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면에서 또 파의 성질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고체인 내핵 자체는 에스파가 통과할 수 있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애들이 어떻게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그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답변이 됐죠? 직접 전파가 되는 건 아니고 직접 전파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예. 변화가 되는 거죠. 예, 그 변화, 있는 파가. 예. 변화상을 보면서 안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과정을 제가 알면 좋은 논문을 쓸 것 같은데. 지구가 시작된 이후에 지표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멘틀은 그 당시에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판이 생기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쉽게 상상하실 수 있는 게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모든 게 점성이 낮아서 쉽게 말해서 끈적끈적해서 딱딱한 판이 필요한데 판 구조론에는 모든 것이 무르면 그렇게 딱딱한 판이 형성이 될 수가 없겠죠. 사실 그래서 지구가 충분히 식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얼마만의 시간이 지나야 판이 생길까? 소병달 교수님께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아직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요. 판구조론, 판구조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사실은 어떤 동력학적인 현상이 있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교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판구조, 판처럼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는 현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생기는 현상, 현상이 없다가 갑자기 생겼다가 있다가 갑자기 없었다가 하는 식으로 그런 현상들에 의해서 급작스러운 순환계가 판구조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양지각이 가장 많은 단서를 쥐고 있는데요. 대양지각이 아쉽게도 일생을 마치면 지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대양지각의 기록은 아무리 오래돼봤자 한 2억 년 정도?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역사는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셈이 되고요. 사실 지구의 가장 오래된 역사는 대륙에서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륙지각 자체가 대양지각보다 훨씬 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한번 생성이 되면 지구 내부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캐나다로 여행을 가실 좋은 기회가 있으시면 거기 가보면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대륙지각이 존재합니다. 한 40년? 40억 년? 40년이 아니라 40억 년 정도 되는 곳이고요. 자꾸 호주 같은 경우도 이제 자꾸 아주 오래된 대륙지각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42억 년, 43억 년, 최근 보고로는 44억 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새로운 암석들, 오래된 암석들이 발견될수록 저희 지식은 그렇게 추측되는 거죠.